야, 꽃송이를 따라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아, 숨이 차고 땀이 어마어마하게 흐릅니다. 제가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 아닌데, 와, 땀이 장난 아닙니다. 아, 바깥에 지금 도로가, 아, 기온은 아마 35, 36도 갈 겁니다. 아, 숲은 그나마, 아,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고 해서, 아, 시원한데 움직이면 땀이, 아, 엄청 납니다. 아, 그래서 중간중간 계곡에 내려와서, 아, 얼굴 씻고, 아, 휴식을 하고, 아, 이렇게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 힘들어서 사냥을 못 합니다. 뭐, 날파리, 뭐, 깔따구, 모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좋습니다, 계곡물. 아, 기가 막힙니다. 아, 여기가 천국입니다, 천국. 아, 시원합니다. 아, 쉬었다가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1타 2피입니다, 1타 2피. 야, 이놈 보십시오. 아, 이름도 대물급입니다, 대물급. 거의 키로는 나가지 않을까. 900에서 키로, 나갈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 좋습니다. 아, 채취하고, 아,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타 2피입니다. 1타 2피. 아, 좋습니다. 야, 단단하니 좋습니다. 야, 하나는, 아, 아, 주저앉았습니다. 비에 확 젖어가지고. 아, 좋습니다. 아, 여기는 그렇게 침엽수도 많지 않은데, 아, 이렇게 좋은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채취해서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이야, 꽃송이 가서, 아이고, 진짜 좋습니다. 아이고, 이 덤플들이 이렇게, 아이고, 아, 덤플 이렇게 뚫고, 아,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이고, 이게 성장을 합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채취할 때는 이 주변 정리를 한 다음에 채취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부서집니다, 꽃송이가. 이거 보십시오. 다 나뭇가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덤불 이런 걸 다 뚫고 이렇게 자생을 합니다. 이게 오리지널 자연산, 야생 자연산 꽃송이 버섯입니다. 아이, 좋습니다. 이야, 대물꽃송입니다, 대물꽃송. 이야, 제대로 자랐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모자를 한번 놓고, 야, 비교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모자감도 훨씬 큽니다. 아, 때깔도 좋고요. 아, 제대로 성장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채취를 하고 또 이동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야,
꽃송이 버섯입니다. 아, 이놈도 큽니다. 아, 키로는 안 되고, 부피에 비해서, 부피는 작은 편이 아닌데, 아, 무게감이 별로 없습니다. 아, 크다고 해서 무게가, 예,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단해야 됩니다. 아, 한 700에서 800g 정도 나갈, 아, 꽃송이 버섯입니다. 아, 이렇게 숲이 많이 우거졌습니다. 아우, 조금만 이렇게 진행을 해도 땀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무더운 날씨입니다. 아, 삶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삶은 이렇게 최근에 삶을, 아, 보기가 힘듭니다. 아, 아무튼 양수 겹장으로 지금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삶을, 아, 이렇게 정찰을 하다가 또 꽃송이도 보고요.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계곡이 아주 좋습니다. 아, 여기는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입니다. 아, 그래서, 예, 자연이 살아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색깔 좋고 상태 좋습니다. 아유, 이쁩니다. 아유, 이쁩니다. 오늘, 아유, 날이 엄청 무덥고 습도가 많아서 땀이 줄줄 흐릅니다. 아, 지금 두 번째 산으로 왔는데요. 아유, 첫 번째 산에서 땀을 엄청 흘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 이렇게 밑에 이게 숨어 있네요. 아, 좋습니다. 갑자기 지금 폭우가 한바탕, 아, 내려가지고 아주 시원합니다. 아, 이게 날씨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싱싱합니다. 아, 좋습니다. 채취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아, 이놈은 약간 짙은, 예, 노란 색깔인데요. 지금 실제로 보는 거하고, 예, 핸드폰 영상에 담는 거하고는, 아, 색깔, 때깔이 약간 다릅니다. 예. 예, 핸드폰으로 지금 담을 때는 더 지금 진하게, 아, 이제 제대로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아까 역광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채취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에휴. 아, 지금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땀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흘리고 있는데, 예, 꽃송이를, 예, 볼 때마다, 예, 없던 힘도 생깁니다. 이게 오리지널 자연산 야생 꽃송이 버섯입니다. 국내에서 자생하는 버섯 중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 버섯 중에 먹는 거, 뭐 식용, 약용을 다 합쳐서 그 버섯 중에서 베타글루칸 성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 베타글루칸 성분은 몸의 저해균과 또 뭐 암세포, 암 재발 방지 이런 걸
이 베타글루칸 그 성분이라는 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 버섯을 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꽃송이 버섯이 첼로 많다고 합니다. 대단한 버섯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꽃송이 버섯입니다. 야, 이렇게 자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왔다간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못 보고 그냥 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보십시오. 이 덩쿨, 쓰러진 뭐 나뭇가지, 덩풀, 풀 다 뚫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꽃송이 버섯 진짜 대단합니다. 야. 매미수도 드리고, 지금 막 땀이 아주 비오듯이 쏟아집니다. 채취하고 또 이동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 주저앉아서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건 땅 속에 묻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늦게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밑둥부터 이렇게 썩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주변에는 이렇게 썩고 있고요. 아이고. 잘 묻어두고 가겠습니다. 이야, 보십시오. 때깔 죽입니다. 기가 막히게 성장을 했네요. 좋습니다. 이놈도 진짜 때깔이 너무 굵습니다. 채취를 하고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유, 황금빛입니다, 황금빛. 좋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꽃송이. 좋습니다. 때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단풍나무 밑에서 이렇게 시원한 데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야, 죽입니다. 완전 황금빛입니다, 황금빛. 물기를 머금고 완전히 황금빛입니다. 좋습니다. 색깔 좋습니다. 지금 세 번째 산인데요. 막판에 지금 힘들어요. 지금 아주 체력이 지금 방전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꽃송이를 보는 순간 기분도 업되고 없던 힘도 이렇게 생깁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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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지금 화산 중에 또 하나를 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풀에 가려가지고 멀리서 보면 아예 안 보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가 많이 지금 우거졌습니다, 여기.
완전히 굴짝이 아닌데요. 날도 무덥고 습하고 비가 언제 왔냐 식으로 싹 지금 햇볕에 다 지금 말라버릴 정도로 올해 기상이변이 참 기상이변입니다. 장마다운 장마비가 내리지가 않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구 지금 전체가 온난화 현상으로 이상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뭐 100년 넘게 뭐 폭우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고 떠내려가고 할 정도고,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또 산불도 나고, 큰일입니다. 아무튼 계속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2주 만에 왔는데 별로 안 컸습니다. 하기야 주먹만 했을 때보다는 몇 배 컸죠. 몇 배 컸지만 생각보다 많이 크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방건조가 이렇게 돼가고요. 그 이유는 결국은 비입니다. 비. 올해 장마가 뭐 시작되었어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아주 건조합니다. 아주 건조하고 계곡물도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해마다 장마가 되면은 계곡물이 넘치고 해서 이 꽃송이는 강우량이 많고 습해야 많이 나오는데 비가 너무 적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올해는 꽃송이가 초반에만 반짝 나오고 흉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기준으로 흉년입니다. 이제 채취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산 중에 2주 전에 받았던 거 한번 들려봤습니다.